어제 우리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닷새 만에 드디어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을 떠나 있었던 외인들도 닷새 만에 돌아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2%. 그동안 보여줬던 낙폭보다는 조금 아쉬운 수치입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상승 마무리를 짓는 모습 어제 지수단에서 확인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장 후반에 갈수록 힘이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반도체 주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실적 주들이 뒤에서 밀어주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흐름들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좀 실적에 확실히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 전반적으로 이 전기 쪽 관련주들에서 전력 쪽에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재룡전기나 LS 일렉트릭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는 모습 나왔고요. 이 SC 제형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을 받아가는 알테오젠 몇 거래일 연속으로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 5위권에 이름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테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2분기의 실적 전망과 함께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3위권에 이름을 올려 주기도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어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어제 초전도체 관련돼서도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슈 시간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시죠. 기관들도 외인들과 비슷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에 주목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동일하게 알테오젠과 재룡전기 등 일부 바이오주와 이 전력 쪽에서의 상승 흐름이 계속 포착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요. 현대 H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어제 긍정적인 2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죠. 전반적으로 이 전력 쪽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다음 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전력 쪽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에 받았던 수주액만 1조 원이 넘어섰는데 연간 수주 목표의 60%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AI에 대한 수요와 함께 전력 쪽 계속적으로 매출이나 전반적인 실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치 저희가 1분기부터 체크를 했었는데 2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니까 1분기보다도 더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LS 일렉트릭과 SD 현대 일렉트릭 재룡 전기까지 모두 어제는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전히 이 대마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생각보다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부 사이트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해리스의 지지율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도 높은 곳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42%,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8%로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대표주로 꼽히는 대마 관련주들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시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우리 시장에 나름 빨간불 지켜주기에 나섰던 대표적인 섹터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지속적으로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180조 원 규모로 산업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올해 좀 가장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삭센다의 특허가 만료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작년 삭센다 한 해 동안의 매출은 1조 원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바이오시뮬러 제품을 대거 출하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가격은 하락이 될 수 있겠고요. 가격이 하락이 되면 결론적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출 급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체크가 가능한데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어제도 받아갔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초전도체 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말 그대로 강한 테마성을 띄우면서 시장의 등락을 이끌었던 테마 중에 하나였죠. 어제 또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초전도체가 정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일단 불씨는 어제 또 짚어지긴 했습니다. 퀀텀포트에서 LKK17, 옛날에 우리가 LK99라고 불렀었죠.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비법을 발견했다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손실 없이 전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급등과 급락이 이어졌었는데 어제 해당 기자회견 이후에 시간에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순도를 80% 높이는 데까지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만약 해당 기술이 순도 90%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저항성이 낮아지는 거고 한마디로 초전도체 상용화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분석된 결과는 앞으로 논문과 학회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개한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개발이 된 것일지 아직까지는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시간에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만큼 오늘 관련주들의 가격 변동성 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현황 확인을 해보시죠. 어제 CCS부터 비츠로테크까지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고 보합권에 머무는 종목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CCS가 12%로 강한 상승을 받아갔는데요. 해당 소식으로 추가적인 변동성 만들어낼지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 실적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지금까지 테슬라 사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주가가 다시 주춤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연초 대비해서는 0.6%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수준인데요. 오늘 시간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의 주가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의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EPS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의 컨센을 상회했고 EPS가 $0.52로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실망 매물로 시장에는 쏟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별로 매출을 확인을 해보면 자동차가 부정적이었습니다. 작년보다 7% 정도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이미 1분기 때도 확인해봤던 ESS 쪽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30억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도 10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외 서비스나 기타 쪽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증가세가 보였지만 가장 중요했던 자동차 판매량의 부진이 결론적으로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부분은 2분기 돼서 사이버트럭의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3배나 증가했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결론적으로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하반기에 우리가 기회를 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판매 증가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매출 부진은 이대로 보내주고 하반기 긍정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월가의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는 2분기 실적에 집중을 할지 하반기 모멘텀에 집중해주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확인해보시죠. 네, 테슬라 대표 관련주들 어제 서진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 주가 급락했던 만큼 관련주들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오늘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LG 이노텍이나 HD 그룹주들 실적 발표 대거 준비돼 있는 만큼 개장 직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